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은 5월뿐만 아니라 1년 12달 내내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팔순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인 남매 이야기가 우리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여자친구하고 재미있게 사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이 저 여자한테 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돼서 돈 달라고 아버지한테 왔다가 아버지가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고를 치게 된 사건입니다.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홧김에 가정에 불을 질른 어떤 아내로 인해서 그 집에 있었던 어린 아들이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유독 가정의 달에 가정의 문제의 기사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참 가정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잘 깨닫고 바라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저는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의 뜻을 잘 헤아리면 우리 가정은 평생토록 행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실 때 설계했던 그 설계 도면을 다시 한번 거들떠보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원형이 뭘까? 원래 이렇게 변질되고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 만들어낸 가정의 원형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기쁨의 원천으로서 우리 가정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원형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평생토록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만들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바로 생육이고 또 하나가 번성입니다. 생육과 번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 이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생육번성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별개로 있으면 생육번성의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생육번성의 복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죠. 둘이 둘이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 한 몸이 뭘까? 한 몸, 이것이 바로 하나의 가정을 뜻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몸 속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가정을 몸으로 비교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 가정에는 여러 명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주도 있고 자, 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가정의 원형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구가 몇 명이든지 관계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가 있어서 증조 할머니까지 쳐서 정말로 한 가정에 한 집에서 20명도 살고 더 이상도 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몇 명인지는 관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 여자 둘만 살아도 그게 별개가 있으면 한 몸이 될 수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많아도 그가 한 몸이 될 때는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해서 이 한 몸을 이루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가정을 이어오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한 몸을 이루긴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말고 남의 여자가 그와 한 몸을 이루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상한 가정을 형성했을 때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했습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내게 주신 여자가 아내입니다. 모든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짝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신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짝조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짝조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누구냐? 아내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입니다. 여자 그 이상의 아내, 여자 그 이상의 새로운 여자, 그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기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이 사람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룰 때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평생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남의 여자하고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이 오늘로 끝나시기를 바라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이가 있다면 오늘 가서 이별을 통고하고 오시기 바라고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 몸을 이루라고 했더니 남자와 남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이게 문제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남자가 남자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문제요. 여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불륜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불륜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륜은 그래도 생육은 가능하잖아. 그 어른이 잘못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거지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아는 그런 아이라도 잘만 키우고 잘만 교육한다면 훌륭한 이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요 이세가 없어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면 이세가 없어요. 생육이 안 됩니다. 생육이 안 되는 거는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거고 인류의 종말은 가장 큰 저주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한 몸을 이루랬다고 아무렇게나 한 몸을 이루면 안 돼요. 남자는 절대로 남자와 한 몸을 이루면 안 되고 여자는 절대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이라 말이죠. 근데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 그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동성애자 인정해야 된다는 거요. 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냐,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교회가 받아주고 교회가 품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으니 건져져야 됩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죄악에 빠져있다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 말할 수 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지 못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가 동성애 행위를 한다면 불행하지만은 그를 받아주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지 동성애자는 인권도 없고 그 사람들은 무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되고 그렇게 막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 그 행위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동성애에서 끄집어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는 행위조차도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성애는 허락될 수 없는 죄악이고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공동체요. 이 세상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공동체는 두 군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육신의 생명을 만드는 생명공동체,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재생하는 생명공동체. 그동안 그 이외 어느 기관이고 단체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생명공동체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한 몸을 이루고 그런 이상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무서운 죄악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그 짝과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어져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건강한 역사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을 가져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건 바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몸을 이루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모하고 자녀에게 주시는 동시에 말씀이라고 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꼭 부모를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부모를 등지며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를 남노로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남자는 이제
새로 만난 아내와 함께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아들 봅니다.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그냥 안 지나서나 아버지, 어머니야.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잘 계실까? 아버지, 어머니는 밥은 드셨을까?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계실까? 그냥 허구한 날 아버지, 어머니만 찾는 결혼한 아들이 있어. 이런 지극정성스러운 효자는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일 수 있어요. 온통 부모에게만 집중하니까 아내는 투명인간처럼 처리할 때가 있어. 뭘 좀 잘못하면 당신은 왜 부모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느냐고, 왜 전화도 안 하느냐고, 왜 그렇게 자녀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부모에 소홀히 하냐고 자기 아내를 타박하고 면박하고 심하면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아주 효도하는 아들이 있어요. 절대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효도하되 이제는 혼자 하지 말고 한 몸이니까 당신의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협의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아내를 뒤버치고 혼자 효도하냐 그런 말이죠.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 드릴까? 아내하고 상의하고 용돈을 드려야지. 몰래 몰래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몰래 드리는 거는 그건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무서운 또 하나의 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남자는 자녀들은 아들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를 떠나야 온전한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원형임을 깨닫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일촌 관계, 형제 관계는 이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영촌이야, 영촌. 자, 일촌. 부모 자식은 일촌.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1순위로 생각하시라. 그게 일촌이야. 일촌의 의미요. 부모는 자녀를 항상 1순위로 생각해라. 그게 부모의 도리요. 그게 일촌 관계요. 이촌 관계는 2순위로 생각해라. 그런 얘기요. 형제는 형제를 항상 두 번째로 생각해라.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 몇 번째 순위로 놓아야 될까? 영촌이니까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의 영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바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정말로 영촌 관계, 영순위 관계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들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아내와 상의해야 되는데 또 아내도 문제야. 뭘 좀 상의하려고 그러면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귀찮아 죽겠네 뭘 참고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야 알았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아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또 아내가 있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런 아내하고 상의하고 싶을까? 뒷집 아줌마하고 상의하고 싶을까? 아이고 너하고 얘기할 거 뭐 있냐 맨날 그런 소리나 하는데 하고 상의 안 해. 그렇게 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남자가 뭐 좀 물어보면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고 잘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진정한 한몸 부모를 떠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한몸을 이루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부모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부모는 절대로 내 아들을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결혼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요. 내 아들은 내 남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남자요. 근데 아직도 그 남자가 내 남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이요. 결혼한 아들이 있거든 이제는 누구 남자라고? 며느리 남자, 며느리 남자. 내 남자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살아야 부모도 기쁨이고 아들 가정도 기쁨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라고 해, 남남. 근데 군대 가면 손님이라고 그러네?
장가가면 사돈이라고 그러는 게 훨씬 낫대요. 그게 아들이요.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학 가면 사촌이 된대요. 군대 가면 팔촌 되고 장가 가면 사돈에 팔촌 되고 애 나오면 동포 되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되고 무슨 얘기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 속에는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아들을 그렇게 내 아들 내 아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도 속상하고 아들도 원만치 못한 가정을 이룬다 깨달으시고 부모들이요 아들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먹든 잘 못 먹든 참견하지 마시고 허구한 날 아침마다 얘야 매너라기야 우리 아들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해 먹였냐 된장찌개는 된장을 몇 퍼센트 풀어야 되고 물을 얼만큼 넣고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호박을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 김치를 썰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또 한참 그냥 또 요리 강의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저들이 된장찌개를 찍어 먹든지 김치찌개를 찢어 먹든지 뭐 계란을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뭐 참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유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는 밥을 차려나 몰라 걱정하지 마 요즘 밥 못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쿠쿠가 다 해주는데 뭘 걱정을 하고 그래 뭘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건 날 전화하고 하면 여러분 그 아들의 가정은 원만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고 가정의 원형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도면은 뭐냐면 부모들은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여 결혼한 아들은 그 아들을 곁에만 있지 그 사이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요. 곁에 있어야지 맨날 사이에 끼어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곁에서 그것도 가까운 곁에서 말고 먼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래서 꼭 할 말이 있거든.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전화하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좀 된장찌개는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에게 감동 주소 된장찌개 좀 끓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전화를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며느리가 얘야 얘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느니라 하고 감동 주시면 그날 아침 된장찌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곁에 있어야지 곁에서 기도해주고 곁에서 격려해주고 곁에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왜 그 사이에 껴가지고 둘을 갈라나 사이에 들어가면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가정의 원형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잘 유지한다면 가정은 문제될 수 없고 가정이 문제가 안 되면 사회도 문제될 수 없고 교회도 문제될 수 없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그렇게 소중한 기관이고 생명공동체 이 생명공동체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세계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의 원래 원형을 회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롯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정의 이 한몸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한몸은 개수로 하나지만 하나님이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몸은 뭔데? 몸은 말 그대로 여러 지체가 하나로 뭉쳐있는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발도 있고 신체 내부를 보면은 오장육부 사지백체 억만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기능이 달라. 코가 하는 기능, 눈이 하는 기능, 간이 하는 기능, 위가 하는 기능, 기능이 다 달라. 하는 일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가 역할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도 그게 하나가 되어 서로 더불어서 하나가 될 때 몸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도 고장이 나면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고 아픈 몸이 되고 고통스러운 몸이 되다가 결국 위가 잘못됐는데 목숨을 잃게 되고 폐 하나만 잘못됐는데도 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고
우리 장기 중에 그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장기 하나가 아니라 그건 네 생명과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얘기할 때 몸을 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데가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배피를 주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아니하여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별개로 저 뚝 떨어뜨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한 몸이 되라고 선언을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적에 만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 보기에 심이 좋았다. 야, 내가 빛을 만들고 보기 심이 좋았다. 아, 나무를 만들고 보기 좋았다. 모든 만물을 만들고 보기 좋았다. 하나님 만드신 건 다 보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독 아담이 혼자 있는 건 보기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게 된 그러한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속에 가정의 진정한 원형이 담겨 있는 거요. 행복한 가정은요, 절대 가족들을 혼자 두면 안 돼요. 홀로 있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혼자 왕따처럼 처박혀 있거나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그렇다면 그건 불행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요, 혼자 있게 하지 말자, 더불어 함께 하자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홀로 있게 두신 그런 사정 모습은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 홀로 두는 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아내 혼자 두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일을 해야 당당함이 있어요. 한문에 보면 남자가 밭전자의 힘력자거든요. 밭전자는 뭐냐? 일토요, 일토. 남자가 일하는 일토. 그 일토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남자가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 한문에 담겨 있는 남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당한 거요. 노년이 왜 초라하냐? 노년이 초라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요. 이 할 일이 없어서 초라한 거예요. 할 일만 있어 보세요. 노년도 멋져 버려요. 할 일만 있으면 노년도 당당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돈이 안 생기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년이 좀 초라하게 보이는 거지. 남자는 일이 있으면은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섭리인데 근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내를 혼자 둘 때가 많아. 야근한다고 밤 12시 큰 일하고 들어와. 아내는 12시까지 혼자 기다리다 지치다가 잠에 들고 말아. 또 밤새도록 또 술 먹는다. 이것도 뭐 영업이래나 어떻대나 그래가면서 또 뭐 술 먹고 밤새도 술 먹고 4시쯤에 한 5차 마무리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내는 평생토록 일하는 남자만 바라보다가 나이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젊은 아내를 홀로 있게 하지 말라. 이게 가정의 행복의 원인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는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일을 하고 이렇게 아내가 혼자 있는 거 그거 이해해줘야 돼. 내가 당신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지 뭔데 딴짓하고 일하는 거야 하면서 아내를 홀로 두는 것을 정당화하고 아내 홀로 있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는 남자들의 생각이 그게 심각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내 혼자 두니까 그 아내가 기다리다 제 남자가 안 오니까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가정은 심각해지는 것을 제들 깨닫고 홀로 있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 남편도 혼자 있게 하면 안 돼. 남편은 젊었을 때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잘 살아요. 근데 나이 들면 일도 없지. 아내도 없지. 그러면 진짜 나이 들은 남자들은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늙은 남편을 홀로 있게 하는 거, 이거 참 보기 안 좋은 하나님의 그 모습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늙은 아내, 늙은 남편 홀로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지. 깨닫지 못하는 늙은 여자들이 잘 깨닫고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늙은 남자,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다섯 가지가 있대요. 늙은 여자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돈이 필요해, 돈. 그 다음에 딸이 필요하대, 딸.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이 필요하대, 건강.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찜질방이 있으면 여자는 나이 들어도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늙은 남자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늙은 남자는 아내가 꼭 있어야 돼. 아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 아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부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남자들은요, 그냥 안 지나서나 나이 들면은 오직 여자밖에 없어. 근데 그런 늙은 남편을 혼자 있게도, 너 젊었을 때 나 혼자 두었지? 너 늙을 때 너도 혼자 있어봐라. 얼마나 나를 힘들겠는지 한번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은 혼자 두면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았어. 그래서 야, 누구라도 맞춰줘야 되겠다 하고 맞춰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이라도, 짝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갈비뼈 부러뜨려서 만들었잖아. 그리고 여자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부식이 돼요. 부식이, 부실부실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남자들은 약해져. 근데 여자들은 뼈다구로 만들어져서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견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오래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요, 나이 들어도. 남자 늙으면은 걸어갈 수도 없고,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등산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는데, 여자들은 얼마나 튼튼한지요? 나이 들어도 그냥 산이고, 바다고, 어디든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늙어서도 열심히 잘 돌아다니라고 뼈로 만든 게 아니라, 부실부실한 내 남편 끝까지 잘 섬기라고, 그렇게 튼튼한 재질로 만드신 걸 깨달으시고, 늙은 아내, 늙은 남편 홀로 두지 마시고. 영감한테 무슨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영감 냄새 밖에 더 나겠어요? 발이라도 안 닦고 잡아. 아이고, 발도 안 닦은 냄새에다가 거기에 또 영감 냄새까지 포함시키면요, 이거는 악취가, 이런 악취가 없어. 남편이 발을 못 닦으면, 아, 물 대면 부스러질까봐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뼈다구로 만드신 아내들이 발 닦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남자들이 아멘 좀 크게 하시지 않고. 뼈다구는요,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시간을 구워도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은요, 그렇게 튼튼하다니까. 남자들은요, 목욕탕 갔다면 30분이면 나와. 여자들은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시간 하고 나왔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가관이야. 하다 말다 나왔대 또. 남자는 3시간 동안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빨리 안 나와. 전화 계속 하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여자는 또 그 전화 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말 하다 말고 나왔대. 3시간을 했는데 뭘 하다 말고 나와.
홀로 있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늙은 부모 자녀들 홀로 있게 하지 마세요. 또 어린 자녀 부모들 홀로 있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바로 거기 있어요. 늙으신 부모님들 홀로 있게 말고 늘 가까이 있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지고 어린 자녀들 돈 몇 푼 주고 알아서 밥 사 먹어라 알아서 해라 돈 몇 푼 주고 그냥 홀로 두지 말고 그 아이를 끝까지 엄마가 품어주고 아비가 잘 돌봐주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 그래서 아이하고 못 놀아줘. 여러분 바쁜 아비는 나쁜 아비요. 바쁜 어미는 나쁜 어미요. 아이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삽니까?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쁜 아비가 아니라 나와 같이 있어주는 그 아비를 더 좋아하는 거지. 홀로 있게 아이를 홀로 있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홀로 있게 하면 가정에 무서운 범죄가 시작됩니다. 아담의 가정에 왜 죄가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홀로 있게 했다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왔어? 귀신이 마귀가 와가지고 확 꼬시는 거야. 야, 선악과 먹으면 너 뭐 하나님 된다는데 한번 먹어보지 않을 테요? 그러고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담이 그 곁에 있었으면 여자가 그런 생각 했겠어요? 봤어도 아담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저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 왜 먹어? 이 여자가 미쳤나 돌았나 왜 그래? 해서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는 또 남자 말을 들으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딱 접을 텐데 홀로 있게 두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자꾸 생각이 발전되는 거야. 보암직했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먹고 싶은 것까지 발전돼. 먹고 싶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갖고 싶은 것까지 발전돼.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홀로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그 가정을 깨트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혼자 두면 꼭 죄를 저질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